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9 추석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2019 추석 종합대책의 추진기간은 9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이며 국민 불편 해소, 교통과 물가 안전대책, 안전사고 예방, 훈훈한 명절 보내기 등 6개 분야 12개 단위 사업을 마련해 8개 반 총 184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수도권 매립지 등의 휴무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청소대책상황실과 수거기동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대책상황실은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수거기동반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 쓰레기 배출 금지 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9월 15일 오후 6시부터 정상 배출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과 보건소 자체 진료도 실시합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명단은 동대문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응급상황 대처 방법과 응급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대책으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막차시간 연장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를 위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귀성 귀경객을 위해 청량리역 주변 승차 거부 행위 집중 단속과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 등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주택 밀집 지역 내 학교 주차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물가 안전 대책으로는 성수식품과 판매업소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각종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분야별 예방 대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 명절 이벤트 행사도 개최됩니다.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공사장, 도로,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국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해 보다 훈훈한 명절 보내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당직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와 상황보고체계를 확립해 비상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동대문구에서 준비한 2019 추석 종합대책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